I had it all figured out. Knew which road I would go down. Thought I could do it all on my own. Then you. 안녕. 오늘이 화요일이거든요. 근데 금요일날 완삭 촬영이 있어가지고. 근데 제 손톱 보세요. 촬영이란 것과 너무 멀리 떨어져서 지내다 보니까 염색도 임신하고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염색도 하고 손톱도 받아야 돼요. 진짜 이러고 촬영을 할 순 없다. 다들 안정기 넣으면 염색도 많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머리가 지금 너무 노래요. 보이세요? 황금 머리예요. 지금 금색이에요, 머리가. 염색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촬영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전 또 톤다운 하면은 그나마 괜찮아 보이거든요. 이제 오래 앉아있기가 힘들어서 오늘도 꼬리 반죽을 갖고 왔어요. 이거 완전 꿀팁인데 몸무게가 너무 많이 드니까 오래 앉아있으면 꼬리뼈가 진짜 깨질 듯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렇게 장시간 앉아있는 데나 아니면 기차나 이런 데 갈 때는 꼭 꼬리 반죽을 갖고 다닙니다. 네, 임산부 강추템이에요. 나 진짜 아들만 같아, 딱 봐도? 아줌마 같아요. 문자해졌고, 웃음도 화통해졌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격 좋으신 주식 아주머니. 너무 웃겨. 진짜 좀 뭔가 편안해졌어, 마음이. 까매져. 하리보는 파스타 혼밥 가능? 염색했잖아요. 어떤 반응? 이따가 마사지 예약이 있는데 가기 전에 시간이 좀 애매해가지고 밥을 먹고 마사지 받았는데 혼밥으로 고기는 불가능하지만 파스타까지는 가능합니다. 염색하기 훨씬 낫죠. 그렇죠? 잘 먹었대. 파스타가 그냥 일반 면은 괜찮은데 저렇게 소면 타일은 탄수화물이 높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덜으려고 하고 있어요. 두 다리 근육 어떻게? 발등 지금처럼 살짝 펴놔. 저는 이제 운동이 끝나고 이제 모레가 촬영이기 때문에 네일 아트를 하러 가고 있어. 배고파. 점심을 안 먹었더니 얼굴 진짜 붓기가 너무 많이 빠졌지 않나? 저 완전 대만족 중인데? 이게 무슨 강아지예요? 무슨 강아지? 제니 같네, 제니. 어머, 너무너무 귀여워. 여러분, 하모 인스타 많이 팔로우 해주세요. 전기. 어떻게 털이 이렇게 많아졌냐? 뽀롱이보다 더 많은 것 같아. 아이고, 콧물. 아이고, 귀여워. 아예 하는 게 날까? 아니면은. 아니, 그냥 떼고. 투명만 해? 아.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말삭 촬영 때. 너무 아니지. 너무 아니지. 오, 아주 영양가가 가득 담긴 키토김밥. 일단 영양제만 발랐어요. 이제 출산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가는 곳은 샵에 갑니다요. 오늘 만삭 촬영 드레스 피팅 있거든요. 그래서 샵 가서 헤매도 좀 받고 오랜만에 받으니까 맞춰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받아보려고요. 주변에도 다들 코에 살이 엄청 찐다. 아, 그래도 지금이 붓기가 많이 빠진 거지 1, 2주 전까지만 해도 진짜 최악이었어. 아, 난 근데 식단하니까 많이 좋아졌어. 완성! 어때요? 12kg 찐 하늘입니다. 옛날이랑 받았을 때랑 느낌이 확 다르죠? 이런 느낌. 가볼까요? 브리스 가보자. 럭스 역시 입구부터 럭스답네요. 만삭 사진 드레스를 럭스에서 진행을 해보려고요. 우와, 엄청 신기하다. 럭스는 또 제가 안 해본 완전 화려한 느낌이잖아요. 아, 드레스 좀 찾아보고 오고 그랬네. 어쨌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드레스 두 벌, 캐주얼 두 벌 촬영하기로 했어요. 럭스는 화려하고 비즈가 많은 드레스로 유명한데 저희 플래너님이 알잘딱딱센 제 취향 아셔서 알아서 골라주셨어요. 민트 컬러의 소매 디테일이 포인트인 드레스예요. 레이스가 많아서 우아하고 로맨틱한 느낌이 큰 드레스입니다. 두 번째 드레스는 플리츠 느낌으로 오프숄더 드레스예요. 이게 바디라인감을 따라서 흘러내려서 D라인도 잘 보이고 또 드레스가 진짜 편하더라고요. 다음은 언밸런스한 소매가 포인트인 드레스예요. 퓨어하고 깔끔한 화이트도 하나 입고 싶어서 요청드렸는데 이것도 너무 예뻤어요. A라인이라 러블리하면서도 깔끔하고 레이스 포인트가 예쁜 드레스였어요. 다음은 화이트 하나 더 입어봤는데 뭔가 키 큰 신부가 입으면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 나중에 살 빼고 입으면 예쁘겠죠? 이것도 너무 예쁜 드레스. 특히 화려한 비즈가 영상으로 봤을 때 진짜 예뻤어요. 하지만 만삭 사진인데 뭔가 배가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조금 고민됐던 드레스입니다. 본식 2부에 입었으면 너무 예뻤을 것 같아요. 저는 과연 어떤 드레스를 골랐을까요? 안녕. 전 내일 드디어 만삭 촬영이에요. 그래서 만삭 촬영 때 입으려고 옷을 어제 샀거든요? 같이 입어보고 골라보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저는 유색 드레스 한 벌이랑 화이트 드레스 한 벌 이렇게 두 개 입고 그리고 캐주얼을 한 두 벌 정도 준비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청바지에 흰 티나 블랙 탑 코디 하나 그리고 원피스 좀 슬림핏으로 배 잘 보이는 원피스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찍어볼까 해서 준비를 했는데 한번 하리브랑 같이 입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입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원피스예요. 근데 이것도 딱 잘 붙고 예쁜 것 같아. 이런 느낌 1번. 두 번째는 약간 뭔가 만삭 사진의 정석? 이런 꾸임 원피스 한번 입어봤어요. 근데 뭔가 저한테는 조금 나이 들어 보이는 것 같지 않나요? 아 그리고 뭔가 이 소재가 스타킹 같은 소재인데 약간 골지가 저는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은데 하립 생각은 어때요? 그리고 약간 길이가 소세지 느낌. 이거는 살짝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하리브가 입으면 잘 어울릴 것 같아. 2번입니다. 세 번째 원피스예요. 조금 가까이서 보면 저렴한 원단이라 가지고 이렇게 비쳐요. 되게 시스루네 생각보다. 근데 좀 멀리서 보면은 그래도 되게 편안해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이고 좋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 어떤가요? 뭐가 낫나요? 저는 좀 1번이 저 이미지랑도 좀 잘 어울리면서 꾸민 느낌도 안 나서 좋지 않나? 이건 근데 되게 잘 입을 것 같아. 완성인데도 잘 입혀진다. 3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옷 원피스예요. 저는 이게 꼬임 원피스라서 아까 2번 원피스랑 조금 비슷하잖아요. 이게 소재도 더 뽁딱뽁딱해서 마음에 들어요. 살짝 머메이드 라인이라가지고 하체도 좀 커 보여주면서 짧아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꼬임 원피스 중에서는 얘가 제일 난데 인스타에 한번 투표해봐야겠어. 그리고 다음은 청바지. 이걸 어떻게 연출하지요? L사이즈 샀더니 아주 지금 청소를 다 해도 되겠어요. 이런 느낌으로 엄청 자연스럽게 찍으려고 하거든요. 배가 잘 보이는 컷. 이거 티셔츠는 꽤 잘 산 것 같아요. 그죠? 저렴해 보이긴 한데 그래도 사진 찍으면은 괜찮게 나올 것 같아. 블랙 컬러. 같은 티로 블랙 컬러도 혹시 몰라서 샀거든요. 이따 하마씨랑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어. 와 근데 요즘에 진짜 배꼽이 너무 튀어나와가지고 옷을 입으면 배꼽이 돌출돼요. 버튼처럼. 와 근데 꿀떡이 지금 1.6kg래요. 진짜 너무 크죠? 이거 진짜 많이 나왔어. 이거 만삭 사진 맞아? 너무 과감한 거 아니에요? 와우 섹시. 성인식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근데 이게 배가 잘 보이기는 한데 저렴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네요. 이거는 탈락. 하리브 투표 결과는 마지막 머메이드 원피스 1등 그리고 하트넥 원피스 2등. 저는 두 개 다 가져가 보려고요. 이거 나 보면 드레스 입을 때 원피스? 네. 패션을 뭐 존중합니다. 이해는 못해도 존중은 합니다. 내가 흰티 입을 때? 아 셔츠에 이걸 입을 거야? 그리고 나름 열심히 참여하고 있어, 자기. 짠! 그리고 저는 소품도 챙겼어요. 이거 다혜가 선물해준 애기 옷인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들고 찍은 다음에 나중에 입히고 찍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이렇게 용 인형, 청룡 인형이랑 신발도 선물 받은 건데 이것도 혹시 몰라서 챙기고 꿀떡이 AI 사진이랑 초음파 사진이 없네. 처음으로 제가 이벤트 해줬던 거 모아놓은 거랑 인형도 챙기고 저 머리띠랑 소품도 많이 갖고 오라고 해서 챙겼어요. 초음파 사진만 좀 챙겨 되겠다.
오늘 완삭 촬영 당일이에요. 부랴부랴 아침에 이거 토스트도 싸고 짐이 진짜 많아요. 와, 이거를 싸놨어요. 어머, 도도씨 코가 한쪽이랑 안쪽이랑 크기가 틀려요. 확실히 좀 굵기가 많이 빠졌죠. 도착했습니다. 와, 뭘 먼저 입게 될지. 제가 셀렉한 민트 드레스. 예쁘죠? 저 남편, 아, 진짜 슈트를 절대 안 갖고 온다 그래가지고. 저는 헤어 변형분도 오셔가지고 드레스는 그대로인데 다양한 헤어가 연출하니까 사진마다 또 달라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헤어 변형 부르시는 거 완전 강추합니다. 세 번째 특별입니다. 이게 좀 힘들긴 힘드네. 보통 다들 웨딩도 4시간 찍는다고 그러더라고? 안삭은 한 2시간 찍어서. 난 근데 웨딩 한 8시간 찍었지 않나? 이 드레스 엄청 편해요. 되게 컴미 언니 같다. 임신한 컴미 언니. 아, 진짜 귀엽다. 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칭찬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저는 웨딩 촬영 때는 밝고 샤방한 느낌이었다면 만삭 촬영은 빈티지하고 내추럴한 느낌으로 찍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더블라썸 대표님이 셀카로도 찍어주시고 제가 원하는 컨셉 최대한 맞춰서 촬영해주셨어요. 마지막 발은 주르릉. 와, 이렇게 보니까 더 넣었다. 배가 나오니까 더 살 것 같아. 정말 옥죄 있는 삶을 살았다. 녹아내린 마시멜로 같은데.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제일 찍고 싶었던 컷이기도 해요. 드레스 컷보다는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가 행복했다 이런 느낌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는 하마씨가 제 배에 립스틱으로 디데이를 써줬는데 너무 못 써서 웃겼고 그게 더 추억에 남더라고요. 하리보들도 꼭 배에 글쓰기 컷 남겨놓으세요. 진짜 자연스럽게 찍은 마지막 착장 컷. 제 만삭을 남겨놓을 수 있어서 너무 뜻깊었어요. 만삭 촬영하는 거 저는 정말 추천합니다. 낙고 봅시다 여러분. 낙고 만나요. 낙고 만나요. 놀고 싶다. 도착. 자기
내 오빠. 하마씨 옷 입고 왔거든요. 완전 수신이야. 진짜 너무 행복하다. 오늘을 기다렸어. 나 옷 잘 어울려? 이거 나 만났을 때는 너무 커서 못 입었는데 지금 딱 맞아. 내 옷 같지? 팔이 좀 길긴 하지만. 좋았다, 호랑이야. 병원에 내려가야 돼. 김호선 씨. 말이 안 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얼마나 그동안 먹고 싶었는지 너무 맛있대. 좋겠는데 아 이 형이 이걸 원하니까 어쩔 수 없다. 꿀떡아